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Welcome back. Welcome back. 예, 부교재. 오늘은, 예, 기타. 기타. 나머지 마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이제 50개. 그거 끝나면은 책이 끝나는 것 같은데요. 맞나 모르겠네. 예, 하여튼 보겠습니다. Greg took a look at the checkbook and became livid when he saw an entry for 150 made out to a department store. 여기서는 일단은 dn을 찾아야 되죠. 파생명사. 파생명사는 여기서 파생명사는 아니고요. 명사하고 동사가 같으니까 look 이것은 보다. 우리는 보다라는 명사 보다라는 동사로 처리하죠. 명사를 동사로 처리합니다. 동사로 처리하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OS라고 하죠. 이거 OS, Object Signal이라고 해서 목적어 신호입니다. 목적어 무나 목적어다. 나 목적어야. 이런 신호를 나타내는 거 at이죠. at. 무엇을 봅니까? 수표책을 보았습니다. 수표책을 보고 나서 수표책을 보더니 엄청 열받았다. 화가 났다. 화가 났다. livid. 화가 났다. when he saw. 봤을 때. entry는 이제 정보를 기입하는 거죠. entry는 엔터에서 왔죠. 기입하다인데 이제 정보를 기입해서 무엇을 기입했냐면 무엇을 OS, Object Signal OS는 for 무엇을 기입했냐면 150달러를 기입한 걸본 거예요. 150달러 기입했는데 이게 어디로? Made out to. Made out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Made out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왜냐? 번역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번역하는데 몰라도 되기 때문에요. To 어디로? To는 용처라고 썼어요. 이게 용처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사용처죠, 사용처. 돈 150달러 어디다 썼냐면 to에다 쓴 거예요. Department store, 백화점. 백화점에 이제 150달러, 백화점에서 이제 150달러 썼다는 거를 보고선 화가 단단히 났다는 얘기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요. Over 57% of them cite low adaptability to change as a reason for not keeping low older workers. 여기서 뒤에는요. 파생명사는 뭡니까? Adaptability. 이것은 adaptable에서 왔어요. Adaptable에서 왔고요. 적응할 수 있다죠. 적응할 수 있다. 어디에 적응한다. 이거는 목적어 시그널 OS. 목적어 시그널은 to. 어디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low니까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low니까 낮으니까.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들 중에 57%가 말을 해요. 사이트는 이제 말을 한다는 얘기죠. 이유로 든다. 이유로 이야기한다. 이유로 든다 할때 Site A as a reason. Site A as a reason. 이유로 무엇을 들었느냐? 아,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For not keeping older workers. 고령 직원들은 그러니까 연령이 많은 그러니까 뭐냐? 노인분들 은 이제 확보해 두지 않는다. 보유해 두지 않는다. 왜 노인들 안 쓴다는 얘기죠? 노인들은 직원으로 안 쓰는데 왜 노인들은 직원으로 안 쓰냐? 그 이유가 뭐냐면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댐은 뭐 사용자, 고용주가 되겠죠. 57% 또 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over the past 5 years,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the number of men, 남자들의 숫자, aged라고 하죠. aged, 나이가 뭐뭐인 할때 aged, 18 to 35, 18세에서 35세까지, 18세에서 35세까지의 남자들 숫자. 그리고 이 남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Thus, 즉, eligible, 할수 있는, for mandatory military service. 파생명사는 service. 이거는 serve에서 왔죠, serve. 복무하다, 어디에서? 군대에서 복무하다. mandatory는 뭡니까, 그럼, mandatory? mandatory는 의무적으로예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명사 서비스를 동사로 바꿨으니까 형용사는 부사로 바꿔야 되겠죠? 형용사는 부사로 바꿔야지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는 그 남자들의 숫자가 has dropped, 감소했습니다. by는 수치죠. by는 수치예요. 정도나 수치를 나타내는 거죠. Over 120,000, 12만 명 이상이나 줄었다. 12만 명 이상이나 줄었습니다. 원래 over는 이게 이상이 아닌데, 딱히 12만 명을 초과해서 감소했다. 이거는 좀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그냥 이상이라고 퉁치는 겁니다. 원래 이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12만 1명 이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건. 뭔 소리야? 이렇게 된다고요. 예, 12만 명 정도 감소된 인원이 이제 12만 명을 훌쩍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caring for the elderly is a formidable long-term burden, but South Korea's aging also가 나왔네요. but also. 야, 이것도 caring for the elderly. 고령 인구를 지금 care for, 관리하는 거, 부양하는 거, 이것도 장기적인 부담인데 그뿐 아니라 또 다른 부담은 뭐냐면요. 또 다른 부담은 한국이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aging. 여기서 파생명사는 problem도 되고요. problem도 되고 이제 aging도 됩니다. 파생명사는 problem도 되고요. aging도 되죠. aging, problem. 그러니까 이거는 고령화되다라고 동사로 바꾸고요. 이거는 문제가 되다라고 동사로 바꿉니다. 고령화하다, 뭐 고령화되다, 뭐 문제가 되다 이런 식으로 동사로 바꾸는 거예요. 동사로 바꾸면 이게 apostrophe s가 주어 시그널이에요. 이게 주어 시그널. 누가 고령화됩니까? 무엇이 고령화됩니까? SS라고 하죠. Subject signal. SS. 그러니까 한국이 고령화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국이 고령화되는 것도 고령화에 접어든 것도 또한 아주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되는데 immediate는 당면 과제라고 할때 immediate 쓰거든요. 직면한 과제, 당면한 과제인데 여기서 immediate는 important now, 지금 중요한 거. 지금 중요한 문제. 영영사전 찾아보면 미리엄인가? 미리엄 사전에 보면은 이제 important now라고 하죠. 그러니까 more important now, more important problems예요.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요. 5번. Her sisters used to say. 예, used to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 거죠. 옛날에 놀곤 했어. 나 옛날에 인형 갖고 놀곤 했어. 뭐 이런 거. 놀았어. used to. 지금은 안 놀죠. 인형 갖고 안 놀죠. 예. Her sisters used to say. Her sisters used to say. 뭐라고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that they rather like to 뭐 하고 싶어 했다. Get Cheryl into a fury. 파생명사. DN이라고 하죠. Derivative noun. 파생명사는 fury. 화 into가 있기 때문에 화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풀이합니다. into는 결과이기 때문에요. into가 결과예요. into가 결과. 화나게 만든다. 누구를 OS. OS는 목적어 시그널, 목적어. 시그널, 목적어 시그널은 그냥 명사 쉘이에요. 쉘이 명사잖아요. 그냥 명사인데 명사도 목적어가 될수 있어요. 의미상. 의미상 어디까지나 의미상. 여기서도 뭐 get 다음에 get의 목적어로 쓰인 거 맞는데 의미상으로도 목적어입니다. 누구를 화나게 한다? 쉐리를 화나게 만들고 싶어 했다. 직역을 하자면 쉐리를 화나게 만들고 싶어 했어. 약 올리고 싶었어. 약 올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she was such an angel afterwards. 화를 냈는데 천사의 모습이었다. 아, 막 약을 올리면 천사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화를 안 냈다는 얘기. 화를 안 냈다는 얘기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거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막 약을 올리면은 아이가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약을 올리는 거죠. 천사의 모습이라면 화를 안 내는 약을 올려도 화를 안 내면 계속 약 올리고 싶은 거야. 아, 그런 건 올리구나. 약을 올리는데 화를 안 내. 그럼 계속 약을 올리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문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맥이 있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성문 종합 영어에 나온 거죠, 이게. 성문 영어에 나온 거죠. 성문이라면 이제 치를 떠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옥 같은 문장이 많이 있습니다. 문학 작품도 많이 있기 때문에 these considerations should give pause to supporters of increasing children's self-esteem as a comfort for education and their achievement. 여기서는 일단은 DN 파생명사. 파생명사는 pause. 예. 중단이잖아요. 중단. 정지잖아요. pause는 정지죠. 포즈는 정지, 정지시키다, 중단시킨다인데 중단시키다, 정지시키다예요. 이거는 예, 왜 정지시키고 주저하게 하냐면 내가 앞에 consideration 소견이라 그랬죠. 이 소견이 주어이기 때문에 무생물 주어란 말이에요. 무생물 주어. 무생물 주어는 부사적으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소견 때문에, 멈추었다죠. 멈추게 했다. 누구를? 이게 OS에요, OS. 목적어 신호. OS, 목적어 신호. 멈추겠다. 이게 to가 목적어 신호란 말이에요. 누구를? 찬성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 supporters는 이제 파생명사는 supporters도 파생명사죠. supporters 파생명사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서포트에서 왔거든요. 서포트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을 멈추게 했어요. 찬성하는 사람들. 이러한 소견 때문에
아, 멈추기 했다가 내가 멈추었다구나. 멈추었다. 누가? 주어 신호구나. 여기선 멈추기 했다 그러면 목적어가 되고요. 멈추었다 그러면 주어가 되는 거죠. 누가 멈추었다? 이러한 소견 때문에 누가 멈추었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멈췄어요. 무엇을? 무엇을? 이게 무엇을이니까 OS. OS는 목적어 신호. 목적어 신호. 나 목적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 목적어다라는 걸 알려주는데. 그래, 무엇을 찬성하는 걸까요? 무엇을 찬성합니까? Increasing children's self-esteem. 아이들의 자긍심을 끌어올려야 돼. Increasing, 끌어올려야 돼. 무엇을? 아이들의 자긍심을 끌어올려야 돼. 아이들의 자긍심을 끌어올려야 돼. 이게 문장이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자긍심을 끌어올려야 해. 아이들의 자긍심을 끌어올려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거를 멈췄어요. 그런 생각을 멈췄어요. 더 이상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의 자긍심을 왜 끌어올렸냐? 왜? Why? Why? As a comfort. Comfort도 명사는 동사로 바꿉니다. 명사는 위로하다. 무엇을? 명사는 동사로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For. For는 목적어. 무엇을 위로한다? 학습 부진. Educational underachievement. 학습 부진을 위로하기 위해서, 학습 부진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자긍심을 끌어올려야 돼. 학습 부진을 위로한답시고 아이들의 자긍심을 끌어올리는 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소견이라는 게 뭐냐면, 이러한 소견이라는 거는 학습 부진 때문에 아이들이, 애가 쉽게 말해서 공부를 못하는데, 야, 너 정말 공부 못한다고 해서 애를 주눅들게 하는 게 아니라 길을 살리는 거죠. 길을 세워주는 거죠. 길을 세워주는 거예요. 너는 공부는 못하지만, 이걸로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저것도 잘할 수 있고, 너는 뭐, 뭐지? 너는 뭐다 오라. 뭐 이런 식으로. 네가 하는 말은 다 오라. 공부 못해도 돼. 너 자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 자긍심 막 끌어올려. 학습 부진을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끌어올려서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이제 서포터즈들 있잖아요. 서포터즈들. 야, 끌어올려야 돼. 학습 부진을 위로하려면 자긍심을 끌어올려야 돼. 아이들의 자긍심을 끌어올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멈추겠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멈추겠다. 무엇이? 소견이. 이러한 소견이 멈추겠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러한 소견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멈췄다.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주장을 못 폈다. 그런 주장을 주저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풀이하려니까 되게 풀이하려니까 되게 어렵네. 꼬이네요. 이해 가시죠? 예. 이러한 소견 때문에 멈추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자긍심을 끌어올려서 학습 부진을 위로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쓸데없이 자세하게 했네요,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하면 피로감이 느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Englishmen have often, in the variety of fields, have been either leaders or valuable contributors to noteworthy progress. 여기서는요, 일단, 예, 반응 좋습니다. 예, 반응, 예, 반응 좋아요. 아이더하고 이제 or하고 either I 아 I either A or B. either A or B. A 혹은 B잖아요. A 혹은 B인데
여기서요, 여기서 이 전치사가 noteworthy progress에 걸리는 건데, noteworthy progress 발전, 괄목할 만한 발전인데, 괄목할 만한 발전, 괄목할 만한 발전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괄목할 만한 발전에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leader of noteworthy progress, valuable contributors to noteworthy progress, 이런 식으로 요 leaders of가 걸리고, 여기에 걸리고, noteworthy progress에 걸리고, valuable contributors가 또 noteworthy progress에 걸리는데, contributor 다음에는 contribution to, contribute to, contributor to 같은 단어는요, 파생이 되더라도 파생명사든 파생동사든 전치사가 똑같잖아요. contribute to, contribution to, contributors to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같죠. 그리고 leaders는 leader는 of를 쓰니까 뭐뭐의 leader 할때 of를 쓰니까 전치사 of하고 to를 빼먹으면 안 된다. 간혹 가다가 leader of를 빼먹고 to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은 오브가 없으면 여기서 끊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게 하려면 오브를 쓰셔야 됩니다. 리더가 다시 leaders가 noteworthy progress에 걸리게 하려면 수식하는 말이 되게 하려면 오브를 쓰셔야 되고 오브가 없으면 리더에서 끝나버린다. 안 걸리는 거죠. 여기 noteworthy progress에는 안 걸리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요, 종종 끊고 in a variety of fields,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는 어디서 왔어요? 파생명사인데 파생명사 리더는 리드에서 왔죠? 이끌다. 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끌다. 무엇을 OS라 그래서 목적어 시그널이구나. 무엇을 발전을이니까 오브가 되겠죠. 나 목적어다 오브가요. 요 오브가 나 목적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나 목적어다. 나 목적어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발전을 이끌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요, 종종 발전을 이끌어왔거나, leaders, lead, 이끌어왔거나, 아니면 contributors, 파생명사는 contributor도 있죠. contributor는 contributor에서 왔잖아요. contribute에서 왔잖아요. contribute. 기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여해왔다. 어디에? 목적어 시그널은 어디에 기여? 이게 목적어 시그널 OS. 목적어 신호. 목적어 신호는 to가 되겠죠. to. 어디에? 발전에 기여해 왔다. 정리하면요. 영국 사람들은 종종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해왔다. 어디에? 괄목할 만한 발전에. 그러니까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끌어왔거나 아니면 괄목할 만한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사를 동사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다음 environmental scientists study the influence of human actions on natural processes. 여기서 파생명사는 influence. 이게 influence는 명사하고 동사가 모양이 같죠? 명사하고 동사 모양 같은데 영향을 주다죠. 영향. 그러면요, 일단 파생명사는 influence고 명사는 동사하고 이제 모양이 같으니까 이거는
명사로 무조건 동사로 풀이한다. 영향을 주다. 그러면 무엇이 오브하고 온 중에서 오브하고 온 중에서요? 뭐가 주어고 뭐가 목적어냐? 오브하고 온 중에서 뭐가 주어고 뭐가 목적어냐? 얘가 주어, 오브가 주어. 오브가 주어고요. 무조건 오는 목적어입니다. 무조건 목적어예요. 어디에 할때 무조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인플루언스의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루언스일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인플루언스일 때는요. 그러면 여기서 주어 신호는 이제 SS는 오브라 그랬으니까 인간의 활동이 방금 다시 켰어요. 방금 다시 켰습니다. 일단 말이죠. 주어 신호는 오브라 그랬어요. 인간의 활동이 어디에 영향을 줍니다. 어디에? 자연 과정.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할게요. 자연에 영향을 주는구나. 자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자연에 영향을 주는 것, 다시 인간의 활동이 자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연구하는 게 누굽니까? 환경과학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환경과학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However, subjective biases often affect workers' evaluations. Workers' evaluations. 여기서 뒤에는 파생명사. 파생명사는 쉽죠. Evaluations. 이건 어디서 왔습니까? Evaluate에서 왔죠. Evaluate, 평가하다. 평가하다. 누구를 평가한다? OS. OS는 목적어 신호. 목적어 신호는 apostrophe S. apostrophe S가 목적어 신호. 얘가 목적어 신호예요. apostrophe S. 근데 이게 복수니까는 apostrophe를 밖에다 썼죠. 복수니까. apostrophe S. 이게 바로 목적어 신호. 누구를? 직원을. 직원이 아니라 직원을. 아, 직원을 평가하다거나 직원을 평가한다. Workers' evaluations는 직원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편견은요. 주관적인 편견은 종종 직원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안 좋은 영향일 때 악영향, 안 좋은 영향일 때 어펙트를 많이 쓰죠. 어펙트는 안 좋은 뉘앙스입니다. 어펙트는 안 좋은 뉘앙스다. 다시 그러나 주관적인 편견은 종종 악영향을 미친다. 어디에? 직원들을 평가하는데 악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 갈게요. Today, for instance, an electricity man's humble servants performing 1,000 tasks with tremendous efficiency. 여기서는 efficiency가 어디서 왔습니까? 파생명사 뒤에는 efficiency. Efficiency는 efficient에서 왔죠. Efficient에서 왔죠. 효율적인. 근데 with하고 우리가 교실에서 배웠을 때 with 한 다음에 플러스 추상명사는 어떻게 된다? 부사로 처리한다 그랬죠. 부사로 처리한다 그랬는데 이게 노미널리즘이 녹아있는 이야기죠. 이게 노미널리즘이 녹아있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추상명사를 왜 부사로 처리하느냐? with하고 추상명사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다른데
여기서 부사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performing a thousand tasks. 예, 천 가지의 일을 수행한다고 했으니까, 수행한다고 했으니까, 아, 동사가 나와버렸으니까요, 여기 동사적인 의미가 나와버렸으니까 부사로 갈 수밖에는 없는 거죠. 부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동사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 동사의 의미를 꾸며주려면, 수식하려면 당연히 부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공식이 아니고, 아, 문맥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요. 전기는요, 인간의 겸허한 종이다. 겸손한 종이다. 겸손한 종이다. 그 다음에요. Performing, 수행합니다. 천 가지 일을 수행합니다. 천 가지의 일을 합니다. Tremendous efficiency. 매우 효율적으로. 이게 강조하는 거죠. 매우 효율적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근데 이게 man's humble servant는요, servant가 어디서 왔어요? serve에서 왔죠? 이게 이제 파생명사라고 보면, 파생명사 servant는 serve에서 왔어요. 섬기다. 뭐 시중들다. 이런 식으로. 섬기다, 시중들다인데,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섬기니? 누구를 섬기니? 그러니까, OS는 목적어. 목적어는 뭐냐? 목적어 시그널, 신호. 목적어 신호는, 이게 아닌데? 아, 여기 있구나. Apostrophe S가 목적어 신호죠. 그러니까 Mens가 목적어 신호가 되는 거예요. Mens가 목적어 신호죠. 이게 목적어 신호. 목적어. 사람을 섬긴다. 사람을 섬긴다. 사람을 시중 든다. 사람을 섬긴다. 전기는 사람을 겸손하게, 겸허하게 섬깁니다. 이렇게 풀이하셔도 됩니다. 다시, 전기는 사람을 겸허하게 섬깁니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셔도 되는 거예요. 수행합니다. 천 가지의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with tremendous efficiency는 efficiently죠, efficiently. efficiently 이렇게 효율적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천 가지 일을 수행합니다. 예, 오늘은 기타 부분까지 나갔고요. 다음 시간부터 한 며칠만 더 하면 이제 부교재는 끝이 날것 같아요. 부교재는 끝이 납니다. 부교재는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거를 할까? 다른 독해책도 있어요. 다른 독해책도 있으니까 그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달은 트렌스쿨 그 잡지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파일럿 이슈로다가요. 파일럿 이슈는 이제 시험판이잖아요. 시험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다가 이제 진도, 그러니까 거기에 과제도 넣고 우리글 읽을 만한 거또 넣고 이제 연습할 것도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요. 그걸 이제 교재로 삼아서 유료 하신 분들만 나눠주고 이제 배송을 해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보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청취반을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청취반 요게 요거 아시죠? 요거. 아, 여기구나. 요걸로 요게 옛날에 그 유행하던 찍찍이거든. 찍찍이. 찍찍인데. 이게 Going into this들리나? Thanksgiving holiday, but of아, course the other들리는구나. concern going into this Thanksgiving. So thank you, and of course the other concern going into this Thanksgiving. Thank you, and of course the other concern going into. 이게요. 이게 엄청 편하거든요, 저는. 이게 중고로 샀어요. 지금 시중에서 이거 사려면은요, 10만 원 이상은 줘야 돼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이걸로 공부를 했는데, 20년 전에 공부 알고 있답니다. 나 자신. 아, 이거 아시는구나. 어학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제가 20년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이걸로다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비싸봐야 3, 4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서 요즘은 카세트 안 쓰니까 없어가지고 이게 해외 직구는 6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30만 원짜리도 있고요. 진짜 아무 기능도 없는데. 네, 이걸로다가 이제 영어 뉴스도 이걸로다가 이제 해설을 할 예정이고요. 해설할 부분은 이제 미리 올려놨고요. 미리 올려놓은 거 2분짜리 뉴스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설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하기 전에 미리 올려놓고요.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아, 6, 7년 전에 5만 원 정도. 그렇죠. 6, 7년 전, 전한 20년 전인데, 6, 7년 전에도 이게 팔았었나? 6, 7년 전에도 이걸, 아, 이게 5만 원 정도면 싼 건데? 그때도 막 이런 거잘안 쓰고, 거의 디지털화 돼서요. 10여 년 전에 제가 청취 YBM에 한번 면접 보러 갔다가, 이거를 들고 갔거든요. 이걸 들고 가고 개망신당했어요. 요즘 누가 이거 쓰냐고. 아니, 누가 이거 쓰면 어때? 내가 편한데. 아, 고시촌 필수템. 아, 고시촌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셨구나.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이게 편하거든요. 디지털로 이렇게, 디지털은 두 손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손만, 한 손만 이게 쓰고 나머지 손은 이제 받아쓰기 해야 되니까 이거 엄청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해설은 이걸로 할 거예요. 해설은 이걸로 하고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잡지도 만들어야 되고 번역 잡지 하고 이거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청취도 이거 오늘 받아쓰기 해갖고 내일 해설 강의 들어갈 생각이었는데요. 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8시, 내일 모레 8시, 오후 8시에 뵙겠습니다. 내일은 지각 안 할게요. 예, 제 시간에 들어올게요. 예, 바이바이. Take care.